오케이. 야, 투데이. 야, 우리 말상이지. 자, 오늘 이제 수학사 미드텀 PBL 보고서 발표를 다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민수 군, 김기형 군. 한 사람이 발표하면 그 발표를 보통 우리가 지금 여섯 명이니까 60분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분 정도 하고, 발표 끝나면, 그러면 발표 끝난 사람은 이쪽에 와서 질문을 받고, 다음 사람은 발표 끝나기 한 5분 전에 옆에 여기 와서 기다리다가 그때 셋 발표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질문 답변 끝나면 바로 시작하게 해서 한번 녹화로 끝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발표는 김기현 군 보고서부터. 아니 김기현 군이 아니라 저기지 최민수 군 시작합시다. 오케이. 이쪽에 와 있으라고. 다음 발표할 사람이 이쪽에 와. 1학기 수학사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학과 최민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4월달 PBL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챕터들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여기 문제에 써져 있는데, 이러면 다른 PBL 형식이랑 좀 비슷해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일단 맨 처음에는 3월 달에는 한국의 근대 현대 수학 교육에 대해서 배워서 진짜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만 했는데, 다른 분들 하신 걸 보고서 다시 피드백 스스로 해보니까 다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한국 수학 교육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과보개혁 이후에 수학 공교육과 일제강점기 때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르쳐졌었는지 그것들을 교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뭐 교수 수준이 뭐 어땠고 그런 것들 잘 배웠었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첫 번째 PBL 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따르게 영국에서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뭐 발달했었다, 그래서 통계학 우리가 배웠었고, 그래서 통계학 수준이 원래는 좀 수준 낮고 그냥 숫자 같은 거 정리해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의 변화나 사건의 흐름 뭐 큰수의 법칙 뭐 그런 것들로 크게 활용하는 게 통계학 특징이었고,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보험인데, 보험은 원래는 보험 같은 형태는 사실 위기를 대비하는 거는 다들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그걸 직접 학문으로 한 것은 통계학과 확률론을 위해서 한 것은 런던 대화제가 계기라는 게 수업에서 배웠는데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보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의 시초가 런던의 대화제였다는 게 꽤나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보험료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험사도 이득을 보고 사고 나는 사람들도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이득을 볼 수 있게 윈윈 구조로 돼 있을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들 어렸을 때 수학 퍼즐 같은 거 어렸을 때 풀어보거나 뭐 해봤을 것 같아요. 스도쿠 같은 거나 쉽게 말하면, 아니면 뭐 퀘니브레스크 뭐 다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다리 문제가 오랫동안 난제였는데 그거를 푸는 걸로부터 위상수학 개념이 도입됐다는 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길이나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연결 상태, 점, 개수 이런 것만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건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좀 다른 게,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점과 직선 뭐 그런 것들의 합동 뭐 삼각형들의 합동, 평행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연결 상태만 중요하니까 그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배우고서 내가 남들한테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수학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나 광복 이후 때 뭐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조선이 일본 수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숫자들을 정리해둔 것하고 근대 통계학하고 그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 같은 위기를 대비하는 것하고 보험 같은 것의 수준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위상수학 우리도 지금 학사 과목으로 다들 배우고 있는데 시초는 뭔지, 아니면 또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학사 수준에서 배우는 거는
그 위상수학보다는 조합론에 좀 더 가깝긴 하지, 조합 및 그래프 이론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위상수학의 시초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취를 봤을 때 저는 뭐 아이디어 뭐 사실들을 생성하는데 기여를 잘한 편인 것 같고, 학습 과제들을 Q&A 게시판에서 한두 개 정도 제안을 했는데 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스스로 창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편인 것 같고, 예. 그래서 다양한 학습 자료 그냥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책이나 인터넷이나 뭐 교수님이나 대학원생들 뭐 그 정도가 전부이긴 한데, 그래도 수업 시간 이후에 교수님이나 Q&A 게시판에서 질문도 잘 했고 그리고 인터넷도 잘 찾아봐서 엑설런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와 지식적으로 제공을 기여하는 거는 3월 달에는 좀 못한 것 같긴 한데 4월 달에는 그래도 보험에 관한 뭐 아니면 통계 허점에 관한 뭐 기사 같은 거 찾아서 Q&A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토이에 그래도 Q&A 게시판에서 검색해 보니까 제가 Q&A 게시판 지분율이 교수님 아마 다음이거나 비슷하게 높아서 그래서 엑설런트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반이 원활한 학습 활동을 하는데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는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수업 전에 올려주신 자료를 한 3시간 전이나 여기 통학하는 길에 일단 쭉 읽어보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 전에 그냥 심심한 그냥 자기 전에 그냥 Q&A 뭐 있나 그런 다음에 그거 교수님이 올려주신 게 대부분 영어 자료라서 좀 해석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구글 번역기 잘 돼 있으니까 대충 스키밍이라도 해보면은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것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Q&A 게시판에 남들이 올려주면은 뭐 엄청 멋진 대답은 아니어도 코멘트 같은 거라도 남기려고 노력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일단 아라비아나 유럽 등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대포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사실 수학사라는 게 좀 교양 수업 같은 면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수학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좀 고급 수학 같은 거 말해주면 쟤는 또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수학사는 비교적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더 잘 가르쳐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로부터는 또 필자상에 관한 추가 정보나 임진왜란대 일본 산학 등의 지식 등등을 남들한테 주고 뭐 받는 모습을 보고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제 사실 여기서 엄청 엄밀한 내용의 수학 막 도박 같은 확률 같은 것도 확률론급 막 대학원 그런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초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계기 같은 걸 생각하면서 실생활에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표하는 거나 Q&A 같은 것도 하는 거 보면은 남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서 엄청 중요하니까 그런 능력들도 꽤나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Q&A 활동에서 제 기여도는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분도 높고 최선도 다했고 모든 질문에 코멘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Q&A를 체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고, 남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파이널을 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생은 다들 자신이 아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해주거나 아니면 느낌 같은 거라도 말해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꽤나 놀라운 게, 왜냐하면 저는 수학에서는 웬만하면 답을 얻기 위해서만 질문을 하는 편인데 느낌 같은 거 주고받는 것도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을 규칙적으로, 오프라인은 규칙적으로 잘했는데 온라인 보니까 갑자기 두 강인가 뭐 추가된 거 있어서 보니까 100%까지는 네. 그래서 그래서 매우 그렇다 아니고 그렇다 정도 됐고, Q&A 적극적으로 매우 참여하였고 적합한 Q&A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적합한 질의 응답했고 지식 정보 제공했고 의견 존중 당연히 뭐 무시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잘 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다른 수업도 듣고 싶느냐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직 뭐 친하지도 않고 솔직히 다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듣고 싶은지는 뭐 당연히 뭐 나쁜 인상은 아니긴 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거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편 듣고 싶은 편이긴 한데 완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점은 부족한 지식 많아도 많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전공 지식 그런 거 들은 거 기반해서 뭐 위상 수학 때 들은 거나 아니면 해석학 때 들은 거나 확률론 때 들은 거나 그런 거 기반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질문 집합론 같은 거 알레프널도 그렇고 답변을 최대한 성실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묻는 거에서도 그냥 제 가치관 그런 것들도 그냥 잘 말해줬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꼭 내가 질문하거나 답변한 거 아니어도 파이널라이저 하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남이 한 것도 파이널라이저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원래 3월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4월부터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남들이 알 만한 정보 같은 것도 Q&A 게시판에 올리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좀 네. 자신이 없거나 그런 거는 답변을 달지 않고 좀 그랬던 거 많은데 이제부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로는 그냥 뭐 조용한 양을 줬는데 왜냐면 그래서 Q&A 같은 뭐 필자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같은 거를 잘 올려줬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 그냥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때만 좀 더 적극적이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두 명 이상한테 추천받는 사람한테 3명한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자료나 다른 사람하고 그런 거 토의해서 정보를 얻는 거를 꽤나 해주었고 이런 PBL이나 플립트 클래스 수업은 좀 예습하거나 한 다음에 서로 토론하는 방식이 다른 수업이랑 달라서 꽤나 참신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점은 카톡방이나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서로 더 토의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 같은 거 많이 올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로는 사실 수학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역사상으로 사실 엄청난 수학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이 중세시대 때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카리스마로 수학자들한테 꽤나 많이 작용을 했는데 현대 수학자들한테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선정해서 수업 시간에 일생 같은 거 간단하게 리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공유하는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L 같은 거는 네, 전통 산학이나 명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베르트랑 역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좀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네. 이게 그 한국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네. 지금 독일식으로 있지 않잖아요. 저 독일 사람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이미 현의 길이 선택했을 때 이미 현의 길을 선택했을 때 뭐 삼각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클 확률인데 이거 토론이 가장 활발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파이널라이즈 많이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상. 그래서 파이널 코멘트로 3월 때는 보고서 작성하면서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몰려서 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4월부터는 그래서 4월 첫 수업 바로 다음 한 시간에 바로 Q&A 같은 거 코멘트 달려고 하고 그랬었고 이제 남이 한 것도 파이널라이즈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서 비교적 더 나아진 것 같아서 수업 듣기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서 그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상. 그러니까 의도는 여러분이 저기 그때 그 코멘트하고 파이널라이즈 하고 하는 걸 서로 해두면 저기 나중에 기말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그걸 좀 모아서 바로 모아서 그냥 정 포맷에 집어넣고 정리만 하면 바로 그 저기 그 저 시험 준비가 되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도였어요. 자, 다음 김기현 군이 이어서 발표합니다.
수학사 2019년도 1학기 PBL 발표를 맡은 1학번 3학년 화학공학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1번부터 보면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요약하는데 이건 대부분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서 남기고 2번부터 질문을 하자면 2번부터 답변을 하자면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네, 보면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수학사를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훑어볼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저한테는 임팩트 있게 작용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수학이 먼저 발달을 했다는 점과 그리고 동방으로의 그 항해 과정에서 확률론이 발달했다는 점 그리고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분과 적분의 유래가 어떻게 탄도학이라든가 아니면 탄도학의 뭐 운동, 변화, 시간 등의 개념에서부터 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나폴레옹이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런 프랑스의 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요소들이 수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 주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개인 성찰 노트는 그럼 일단 이쪽 부분은 다 넘기고 뒤에 PBL 그런 보고서를 위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질문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뭐 위상 수학을 할 때 클라임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색 문제 할 때 좀 열심히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정리를 깔끔하게 못 하는 것 같고 질문과 답변을 이제 짜집기 형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것과 제 나름의 결론을 내서 제일 답을 올리면 상호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원,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늘릴 때 어떻게 늘려가는지 본 적 없죠? 네. 네, 하이어 디멘션한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실제로 다 구현하셨어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디서 가장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학문이 다 쓰임새가 다르겠지만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곳이 많고 그 와중에서도 특히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야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PBL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기하학, 대수학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사형에서 조감도를 배우면서 밑에 이제 충감도나 경감도, 그러니까 벌레의 눈이라든가 아니면 고래의 눈을 어떻게 쓰는지 에서 질문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하라고 하셔서 충감도는 관찰자가 이제 구렁이 아니면 벌레에서 경치를 보는 것이고 조감도를 볼 때 본인은 이제 키가 작고 작은 벌레와 같이 작은 존재로서 건물을 보면서 무력하다고 느끼는 동안에 그 대상을 되게 힘 있고 크고 강하고 그러한 존재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충감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는 3전 원근법으로
위쪽에 소실점이 하나 있고 좌우로 각각 하나씩 해서 3점 원근법을 쓰고 조감은 그림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률론의 계보를 공부를 하면서 확률론이 언제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학문으로 발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올려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정리를 하자면 솔직히 확률 같은 경우는 뭐 주사위나 유성거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라든지 죄의식 등으로도 연결된다는 사실이 좀 신기했고 올려준 자료로 보면 페르마나 파스칼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단순히 취합을 하고 정리한 형태에서 확률론 세계에 보였는데 이건 아마도 이전까지 사람들 역시 은연중에는 이거라는 것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느껴서 쌓인 것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학문으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상수학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클라인병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고 다른 학우분들도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4차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확한 형태의 클라인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이지 않은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실제가 없는 이러한 데서 모티브로서 많이 따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징망을 차용을 해서 쓰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이거 건축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보면 실제로 클라인병은 아니지만 클라인병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색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저도 이제 이 답변을 보고 더 찾아봤는데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 모든 경우 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증명을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 이러한 그 증명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러프하고 그냥 단순하게 증명을 하는 시도는 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또 토로스에서는 실색으로 모든 면을 색칠할 수 있다는 걸로 봐서 평면에서와 입체에서 필요한 색의 가짓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극값을 아끼려고 발생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 하나로 이제 그래프학이라든가 아니면 위상학 등의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친 것을 보면 수학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수강 정정 기간에 제가 들어와서 첫 주 수업을 못 받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업 방식 자체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이랑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4월로 넘어오면서 이제 나름 질문도 좀 했고 답변도 하면서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중간고사 기간이 닥쳐서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라든가 답변에 좀 많은 신경을 못 써서 아쉬웠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른 분들과 다양한 질문과 답변 나누면서 수학사 수업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발표합시다. 김윤숙은 이어서 발표합니다. 예, 저는 이제 수학과 김윤수라고 하고요. 네, 일단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맨 첫 번째 라인이 뭘 배웠냐고 하셔가지고 내용을 죄다 정리해서 쓰는 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아마 그 수학에서의 필요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한 줄로만 써놨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학생이면서 사실 그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이 중고등학생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수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들었던 질문이 이거 뭐 배워서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사실 저는 그 잘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수학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알아서 하는 애들한테는 뭐 걔네들은 그냥 내용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딱히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데 그 뭐 학원 오니까 이런 애들한테 그 관심을 좀 유도하고 유발시켜주는 이런 것에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사 내용 수학사를 신청을 한 것도 뭔가 이제 그런 류의 옛날 얘기들을 해주면 이제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첫 주차였나 네, 그 아라비아에서 그 유클리드 원론이 발견되고 그게 굉장히 이게 신선하고 이게 바로 제가 그때 제가 수업할 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뭐 싶었다 막 이런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성찰 노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제가 5학년인데 그 학년에 비해서 그 전공 기반 고급 수학의 지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자신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 Q&A에 뭔가를 누군가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가 사실 좀 그래서 많이 그렇게 많이 못 올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제가 느끼기에 궁금한 점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뭐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검색 방법을 이제 많이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접해가지고 앞으로도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뭐 아까와 비슷했던 비슷한 얘기들이고 사실 이제 무슨 일단 저는 그 예전에 그 일단 저는 그 PBL 보고서에서는 그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그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의 그 산악이 일본에 그 약탈 당해서 뭐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의 차이 혹은 뭐 일제강점기를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쪽이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PBL 샘플로 좀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는데 그거 대단한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도 사실은 이거를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역사의 흐름과 그 수학을 처음 접하는 것에 그게 순서상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과 내용이 이제 연관이 많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어떻게 말하면은 제 일을 하는 것도 맞는데 그 프로젝트를 중고등학교 수학에 맞춰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내용 정리만 좀 하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고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약간 약간씩의 역사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옛날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넣어줘서 애들의 그 흥미를 유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면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이거를 낼 때는 안 적었는데 그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그 사실 일단 확률론을 배울 때 저는 완전 어렸을 때 확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에는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의외로 확률이 16세기였나요? 어쨌든 굉장히 최근까지도 뭐 인류 수학자들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알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확률에 대해서 그런 아예 개념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확률 얘기와 그 연관된 얘기인데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뭐 저는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에서 그 만화책에 그 블랙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랙잭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신선했어서 그 도박을 해서 결국에는 언제나 이득을 볼 수 있는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을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시행만 잘 할 수 있다면 뭐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한번 프로젝트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예 그 뒤에 PBL 자료들은 그냥 사실 이거 임진왜란 당시는 아까 그 얘기 말씀드렸던 건데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분명히 네덜란드와 먼저 교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나라 것만 옳다 이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그 선조들의 역사가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이었고 이거 이 미분의 필요성 이쪽 파트는 제가 그 수업 내용을 사실 잘 이해 못해서 생긴 건데 미분 중에 미분의 필요성이 저는 그 기울기와 탄도의 파괴력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잘 못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냥 탄도를 그 위치에 보내기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수업 내용 중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생긴 연정 가능한 옛날부터 중요한 문제여서 예. 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블랙잭의 필승 전략에 대한 얘기고. 네, 이쪽 파트 말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실 교통사고라고 하기도 그런 게, 주차를 하다가, 앞에 차를 박아서 네. 되게 이상하게도 앞에 차에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요. 아니, 앞에도 주차되는 차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악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사실 티도 안 나는 그렇게 콕인데 한의원을 거의 한 6개월 다니고 그래서 결국엔 합의금을 한 100만 원을 인상을 모두 물어줬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인상 인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민감한 상태여서 그래서 그 보험료 인상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예전부터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그 사고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일단 그 보고서를 마치면서 이제 3월 달에는 그 약간 고대 수학, 고대 중세 수학 쪽의 얘기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참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4월 달에 우리의 중간고사도 있지만 사실 애들의 중간고사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바빴어서 그래서 많이 참여를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전에도 이제 그 저기 직장에 있으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성공한 학생들 여러 명 봤어요. 그 애들이 뭐 몇 명 있는데 직접 지자로 그 어디야? 중계동에서 큰 학원을 하다가 부천 대성학원 지금 이사장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선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아직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 자, 다음 조영은 양이 PBL 보고서 발표하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수학사 시간에 수학 이론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의 유래나 아니면 보험이 시작된 그런 기반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민수 학우님을 동료 평가했는데요. 되게 열심히 Q&A 활동에 참여하신 것 같았고 제가 되게 간단한 개념 같은 거를 여쭤봤었는데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뒤로 더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3월 달에 필즈상에 대해서 수업을 한 뒤에 교수님이 책을 빌려주셨었는데 더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 Q&A 활동에 올림으로써 더 많은 자료를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고 교수님도 달아주시고 해서 파이널라이즈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읽은 게 아니어가지고 아쉬웠던 점은 Q&A 활동 중에 수학 관련된 증명이나 이론이 나왔을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어서 네. 이건 제가 하나 추가했는데 그게 저장이 안 됐나 봐요. 하나는 뭐였냐 하면 그 수학이 시작되게 된 그러니까 수학이 여러 군데에 쓰이는데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약간 문화나 과학이나 그런 기술 같은 분야에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했는데 Q&A 활동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프리카의 수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집트나 아라비아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건 아까 말한 필드 상황 관련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의 상업 수학에 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이건 제가 Q&A에 올렸던 관련 자료입니다. 또 이거는 제가 그 답변 위치를 잘못 따라가지고 못 보셨던 것 같은데, 그 정수론하고 암호론에 대해서 그 이현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가장 안전한 암호라고 동영암호에 대한 관련된 기사를 올렸었습니다. 클라인병은 많은 분들이 설명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현수님께서 그 여기에 다녀오신 다음에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건 중국의 대국골기와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학자를 보호한 방법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원론 교재를 빌려주셨는데,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살짝 끄터보고 돌려드렸는데, 이거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일본이 조선의 도공을 납치해가지고 그 돈으로 군함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군함을 만들었다. 우리 세가 도착했죠. 하나 갖고 군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군함을. 수학사 연표에 대해서도 올려주셨는데, 위에 서양 관련된 자료 말고도 아래와 같은 동양 역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드 강연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봤는데, 약간 오래된 자료여서 그 이 강연의 마지막에 강연자가 10년 후에는 역사 그 수학이 많이 바뀔 거라고 했는데, 이 강의가 6년, 7년 전쯤에 찍은 거여서 실제로 많이 바뀐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월 초반에 제가 많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2차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몰아서 활동하긴 했는데, 다음 5월, 6월에는 조금 더 미리미리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요? 네. 수고했어요. 자, 이 연습은? 자, 바탕 화면에 있어요? 바탕 화면에 이거예요? 네. 오케이. 자, 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기계공학과 4학년 이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걸 만들 때 양식에 오해가 좀 있어서 제일 첫 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겹치는 거는 빼고 자기 성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질문은 그래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분들의 그 질문에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반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좀 답변을 전문적으로 드리기 그랬고 또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질문해놓고 제가 또 찾아서 달기도 좀 이상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또 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거나 이런 건 이제 구글 아까 번역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보통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자료를 찾는데 이제 근데 저도 이제 특이했던 경험은 이제 인지네랑과 이제 중국, 일본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로 된 것도 이제 찾아서 번역을 돌렸더니 그것도 잘 됐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거는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박해서. 네, 그 다음으로 네, 자기평가 가장 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다도 있고 약 네. 우수한 동료 평가는 저는 이제 강민석 군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상하게 제가 단 그 제가 물은 질문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답변이 잘 빨리 달리고 또 이제 잘 달리시는데 이제 또 강민석 군이 달아준 답변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학적 이제 지식들이 나오면 찾아보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비유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살짝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름 적는 것도 좋아서 적은 거지만 이게 아쉬운 점이라고 하기도 굳이 찾아서 적는다면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도 물어봐서 답을 들었지만 이게 다른 내용을 적어도 다 적으시진 못하셨다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는 더 적어주셔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 설명과 다른 이제 어려운 내용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또 이제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또 같이 적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미비점이라기보다는 또 제가 원하는 점 같은 거네요. 약간 그런 것들이 네, 많이 보였어서 제 질문들에 답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건너가고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다양한 과에서 지금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어서 같은 거를 배우고 막 토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는 관점도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관심 있어하는 분야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저희가 6명밖에 없지만 좀 많은 수강생들이 더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한 의견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저 질문은 그래도 몇 번 했는데 답변은 많이 못 드렸었고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정수련의 실생활을 활용 제가 암호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수학을 다른 거는 이제 미분적분이라 하면 뭐 속도를 구할 때나 뭐 할 때 쓰고 이런 어떤 쓰임새에 대해서는 다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수련은 그냥 정말 연구를 위한 그런 학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암호에 쓰인다는 것도 처음 알았었고 이제 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실생활에 쓰이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어서 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아, 프로젝트는 네, 세계 3대 수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논문도 알고 보니 굉장히 많이 쓰셨고 또 19세기 최고 수학자로 불리는 가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딱히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고 넘어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희 우리나라 수학이 이제 세계적인 거에 비해서도 또 주위의 일본, 중국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저희도 수학, 네, 저희 우리나라의 수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네,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 Q&A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앞에 거 빼고 같이 했던 건 빼고 저는 이제 정리를 마지막에 한 개를 붙여놨었거든요. 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암호론 양자 컴퓨터와 이제 네 동형 암호까지 같이 쭉쭉 달아주셨는데. 네, 네. 그럼 지금은 넘어갈까요? 아, 네. 굉장히 지금 흥미롭게 또 봤던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원래는 이제. 왜 정리라고 부르는 걸까 했는데 그냥 이제 네 명예를 네. 네 컴퓨터 증명도 처음 이제 이런 것도 인정을 하는구나 한 걸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 3월 달에는 사실 뭐 제가 그 다른 분들처럼 수강 신청 늦게 일을 하기도 했지만 교수님 전화를 받고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편하고 재밌는 수업이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좀 힘들었었고 뭐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했었고 해서 아마 가장 게시물이 적었지 않을까. 아 네 제가 바로 지웠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4월 들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재미를 느끼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뭐 비유하는 걸 마치 여행하는 것 같다는 것처럼 네, 이것저것 교수님들과 학우님들과 같이 배우면서 네,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부담 없이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공부하는 게 자체가 즐거워야지. 그 대학생활 자체가 즐거워야지. 뭐 성적이나 이런 건 좀 부수적인 거고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겨도 된다. 물어보고 답하고 서로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걸로 서로가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런 과목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과목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 사실은 대학에서 학점이 높은 사람이 사회에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되게 중간 이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큰 사람들이 나오거든. 자, 와서 발표.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수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수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 근거와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꽤 흥미로웠습니다. 초기 이야기인데. 그리고 개인 성찰 노트나 뭐 자기 평가 이런 거는 요약을 하자면은 질문이 이쪽에도 나왔는데 질문이 다섯, 답변이 열하나. 질문이 적었습니다. 이 중에 두 개는 씹혔고. 뭘 질문해야 할지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답변하는 거는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 많이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와 6주차에 유독 많죠. 항상 성실하게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나는 내용이라고 이 칸토의 무한론, 정수론, 남호, 클라인병 이 세 개 적었는데, 적은 이유가 제가 대충 아주 해박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는데, 정작 이게 화두에 올랐을 때 뭐라고 말을 적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었습니다. 이 세계는 공부해가지고 적었던 답변이니까 그 답변 읽으면 대충 어떤 공부했는지. 네. 아까 이현수 분이 저 평가해 주시면서 평가 고맙습니다. 그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걸 다 검증하고 대답하느라 대답도 꽤 늦었고, 그 네. 그래가지고 대답이 늦는 것도 있고 대답이 좀 길었었어요. 대신에 풀어 쓰는 거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 방금 말했듯이 풀어 써서 이해를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뭔가 궁금증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질문이 되는지, 그런 것들 머릿속으로 떠돌아다니는 거랑 그거를 표현한다는 게 간극이 의외로 있더라,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거 뭔가 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려운 수학적 개념을 일상으로 풀어쓰는 방법에 관한 거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생각해온 게 있습니다. 오일러의 업적을 쭉 계략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학사에서 의미 있었던 역설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정수론에 관한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들, 그런 것도. 수업 내용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 수학자 장희탕의 생애나 업적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아예 주제로 다뤘던 보험수학에 관한 내용, 그런 것들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던졌던 질문 중에서는 정수론의 실제적인 실용성에 관한 예, 그리고 서양수학과 동양수학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질문 5개, 답변 11개로 총 16개 Q&A 참여를 했었고요. 그 수학자 얘기 보니까 프로젝트 생각에 나도 이거 하면서 나도 무슨 관심을 가졌 생각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서양 수학자들, 유명한 수학자들이 이제 우리 다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 수학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귀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한번 했었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일본 수학
지금 뭐 필드상 수상자도 여러 명 나오고 굉장히 앞서 있어서 일본 수학, 일본 근대 수학을 정말 일으킨 그런 리더들이 누구였냐, 개척자들이 누구였냐는 걸 조사를 해서 내가 저기 원고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장희창도 이태민 양도 그렇지만 중국인 수학자들 중에서 진짜 큰 기여를 한 중국 수학의 발전을 이끈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 수학자 중에 첫 번째 저기 수학 박사는 누구냐. 첫 번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근대 수학자는 중국인이 누구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우리도 대화에서 선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2분 남았어요. 파이널라이즈 된 질문들 중에서 제가 답변으로 언급한 부분이 일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는 세 가지, 제논의 역설, 그리고 정리와 추측에 관한 이야기, 클라인병에 관한 질문, 그렇게 세 가지였고요. 나머지는 제가 달았던 답변들인데 그냥 넘어가고 전체적으로는 방금 말했듯이 Q&A 언제나 성실하게 참여하지는 못했던 점이 좀 그랬고 무엇보다 질문이 굉장히 빈약했었습니다. 확률 4월 들어가지고 확률론 통계학고 선수학 보험수학 위상수학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라 가지고 배우기 바빴던 점도 있고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서 네 앞으로는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 어쨌든 자 지금 이제 미드텀 PBL 보고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 정리해 놓은 거를 봤는데 처음에 볼 때는 분량도 뭐 길지 않고 그래서 그 저기 대단한 내용이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잘들 보고서들 만들었고 또 발표들을 뭐 지금 저학년들 이런 PBL 보고서들 발표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들 잘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능력들을 좀 더 그 키워서 기말 PBL 보고서 발표할 파이널 PBL 보고서 할 때는 아주 좀 더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수고들 했어요. 자 질문 있습니까?